보호마 보험쌤 보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뭐 잘 지냈는데 어제 뵀잖아요. 예. 어저께 뵀나요? 저 애드립 쳐주세요. 저.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실 거죠? 우리 네. 보험트님? 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술비 네.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지금 실손보험 자체가 너무 많이 갱신이 되고 그렇죠. 차차 실손이 앞으로 또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정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네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저희 네. 셋이 오늘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손보험이 많이 올라가면서 네.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모님께서는 그래서 네. 베스트 5를 준비했다면서요, 우리가 같이. 제가요? 네, 같이. 같이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요? 네. 같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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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베스트 5 중에 5위 먼저 제가 한번 얘기해보죠. 자, 5위는 두두두두두두. 네, 접니다. 네, 어, 저요? 네. 제가 말씀을 네. 드려야 됩니다. 네, MG손해보험. 네네. MG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부터 생부사의 네. 종수술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생부사와 종수술이 똑같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요. 대신에 단점이 조금 있다면 이 다빈도 수술비가 좀 비쌉니다. 아, 다빈도 수술비요? 네, 다빈도 수술비가 예. 조금 비싸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생부 종수술비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대비했을 때 MG가 괜찮다. MG가? 아, 네. 네. MG가 10월달 나오면서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수술비가 좀 타사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생보 약관을 쓰면서 아무래도 그렇죠.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보 약관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제왕절개나 유신분까지 모두 보장이 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저렴하게 또 진단비를 같이 구성하기 원하신다면 네네. 그런 분들은 MG로 가시면 괜찮으세요. 그것도 MG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매회 지급이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그렇죠. 좋아하세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보험료가 좀 네, 다빈도 수술을 같이 넣게 되시면 조금 비싸진다면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5위가 MG였고요. 4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4위는 바로 접니다. 네. 예, 저기 롯데손해보험. 네. 예. 왜 롯데가 4위로 제가 뽑았냐면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한데 가장 큰 장점은 대장 용종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건강검진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대장 용종이 딴 데는 1종인데 이 회사는 2종이에요. 2종. 예. 그래서 2종에서 통 크게 2종이면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표준체랑 그다음 유병자랑 많이들 있잖아요.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 좀, 그렇죠. 네. 근데 유병자 분들이 요즘에 수술비 보험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찾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정상인들 예,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가입이 돼요. 유병자. 예, 그렇죠. 그렇죠.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절반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대랑 34대 그리고 64대가 중복해서 복충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아, 진짜? 그렇죠. 예, 예.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관열 비관열 요즘에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관열 비관열에도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 비관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관열은 약관상 카테터나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게 다 비관열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열 아닌 이 세 가지는 다 관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이게 비관열 조금 많이 하잖아요. 신의료기술. 그렇기 때문에 비관열에 좀 많이 보장이 되는 수술비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3위는 두두두두두. 바로 우리 부모님. 네. 어디죠? 3위는 바로 메리츠 손해보험입니다. 자, 메리츠 손해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유명하죠. 재작년에 네. 그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사 절대적인 1위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삼성화재를 제치고 당당하게 손해보험사 전체 1위를 차지했던 네, 화재의 화재보험인데요. 그렇죠. 네. 네. 메리츠 손해보험은 종수술비를 손해보험사 최초로 가지고 온 회사예요. 맞아요. 생명보험 약관에 쓴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네. 우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서 다들 종수술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종수술비가 생명보험회사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만 네네. 가지고 있다가 네네. 종수술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종수술비를 생명보험 약관을 쓰는 회사가 딱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죠? 디비. 예, 디비. 메리츠. 인지. 네, 그리고 MG 회복. 예. 갑자기 얘기가 지금. 아,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갑자기 긴장해야겠다. 네. 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초로 네, 생명보험회사에
약관을 그대로 그렇죠. 가지고 내가 메리트 네. 하자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 생명보험에서의 종수술비와 손해보험에서의 네. 특정 질병 수술비랑 그럼 뭐가 차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네.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질문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일단 1종, 2종, 3종, 4종 그렇죠. 5종까지 해서 네네. 지급을 해드리는데 네네. 여기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네네. 뭐예요? 저도 손가락 발가락은 해주지 않습니다. 아 손가락 발가락? 네. 근데 많이 다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의외로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맞아요. 예예. 예, 예. 이제 고개 아쉬운 분들은 손해보험회사에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셨는데 대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치액 항문 질환이라든가 출산관절 질환은 뭐 네, 해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메리츠가 최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메리츠가요? 그렇죠. 근데 메리츠가 뭐 종수수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번 달 바빴는데 맞아요. 예 지금도 근데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저희도 네. 맨날 예, 이번 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 아 이번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이미 전속사 메리츠 화재와 판매하시는 전속사에서는 이미 저번 달에 없어졌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저희 법인 대리점만 좀 그렇죠. 취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꼭 많은 아낌없는 네. 시청 부탁드릴게요. 단점 물어보셔야 돼요. 단점. 네. 누가 보면 준비한 것처럼. 네. 장점인데 그 단점도 있나요? 아 단점 당연히 아 그래요? 네. 예,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단점은 뭐냐면 뭐니뭐니해도 뭐니뭐니가 비쌉니다. 네, 네 일단 비쌉니다. 그쵸. 비싸고요. 아, 우리 부모님과 애들이 네. 수술비만 가입하려고 해도 수술비만 네. 가입이 안 돼요. 입원 일당을 함께 하시거나 아, 진짜요? 아니면 진단비를 같이 하셔서 네네. 최소한 6, 7만 원 이상부터 설계가 가능합니다. 수술비만 필요하셨던 분들은 비싸긴 하겠네요. 네. 일단 메리츠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위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네. 자, 2위는 두두두두두두두 뜨자입니다. 아, 그래요? 뜨자입니다. 네. 오늘 분량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저희가 좀 끝나는데요. 네. 네. 자, 2위는 바로 네. DB손해보험. 아, DB손해보험이요? 네. 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메리츠 화재와 같이 생명보험 중수술비를 가지고 온 회사인데요. 네네. D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질병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매회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외에 기본적인 질병수술비 약관에 유실금이라던가 치액이라던가 또 생명보험 약관은 그렇죠. 제왕절개나 네. 뭐 그런 쪽이나 다른 회사들은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손해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반면 DB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약관을 질병수술비에도 같이 넣어놨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 그 제가 알기로 그 면책기간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네. 같은 부위에서는 뭐 네. 60일이나 1년이 네. 지나야 되는데 네, 맞아요. 뭐 DB는 매회 나온다고 그래서 장점이 네. 매회 지급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렇죠. 가입하셔야 돼요. DB가 수술비가 정말 최강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DB 손해보험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 네. 진짜 그거 참느라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 예. 네.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거 참느라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네. 네. 그게 뭘까요? 빨리 얘기해 주시죠. 너무 뜸들이. 일단 예. 좀 비싸고 거기에다가 또 이거 여기도 수술비만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술비만 안 들어가요. 나머지 담보들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비만 넣고 싶다. 다른데 진단비가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택하시기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구독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DB가 제일 수술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성비 대비,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이 좋은지 그 부분에서 베스트 5에 대해서 준비한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대망의 1위를 이번에는 두 번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예, 본진께서 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KB입니다. KB 아. 왜냐면 네, 인정.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왜냐면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종수술이 생보 약관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래도 유실금이나 제왕절개 이런 부분은 보장이 안 되시지만 사실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뭐 생식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조금 상관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차피 다빈도 수술에서 네네.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타사보다 맞아요. 다빈도 네네. 수술이 좀 한도도 높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네. 저렴합니다. 아,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빅5 회사 중에서는 수술비가 저렴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담보가 거의 없어요. 연기 조건이? 연기 조건이 없어요. 진짜요? 네. 이게 설계하기가 네네. 너무 편해요. 저희도 좋고 고객님도 네네. 좋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되신다는 거. 상위 주관자실 10만 원만 넣으면 그렇죠. 그 정도만 넣으면 되죠. 모두 다 패스가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단비가 든든하게 있다. 근데 수술비를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가성비 대비했을 때 KB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KB도 단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잖아. 네? 완벽하던데. 그죠? 예? 완벽하던데. 아, 그래요? 완벽해요? 아, 근데 뭐 아주 정말 단점을 찾자면 네네.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생보사의 종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생식기 쪽 그러니까 뭐 치액이나 제왕절개나 요실금 쪽만 이제 보장이 안 된다. 근데 네네. 그 부분은 다빈도로. 아, 그렇죠. 요실금 수술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다빈도로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면 예. 되시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KB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두 주기에서 이제 한 주기를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요. 왜? 뭐 DB나 뭐 메리츠나 MG나 다 보장은 솔직히 좋아요. 다 거기서 네. 거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예요. 맞아요. 보험료 맞아요. 일단은 뭐 상품이 좋으면 뭐예요? 보험료가 막 6, 7만 원 넘어가면 부담이 돼 사람이. 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술을 뭐 1년, 솔직히 1년 후에 몇 번 한다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그렇죠. 몇 번 한다고 아무래도 저렴하게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많이 타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몇 번 하셨어요? 저 수술은 태어나면서 한 3,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꼭 칼로 째야지만 수술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관열, 네. 이런 것도 다 수술로 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술은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나 질문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종수술비, 네. 어떤 분들은 특정 질병 수술비, 112대나 뭐 64대,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뭐를 하냐는 좀 많이 찾아요. 그러면 보험사님은 주관적으로, 네. 내가 보험료는 좀 이렇게 부담이 돼.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가입을 했는데 종수술비 해야 될지 뭐 112대를 할지 뭘 선택하시겠어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둘 다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둘 다 그렇죠. 그런데 네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종수술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범위 자체가 그렇죠. 넓고요. 네, 그렇죠. 네, 다빈도 수술비가 어쨌든 네네. 보험 금액은 더 크지만 네네.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종수술비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뭐 한도를 낮춰서 그렇죠. 같이 가져가시거나 네, 저는 질병수술, 종수술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보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험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네, 언니가 1등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죠. 예, 예.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아,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오히려 네. 그 종수술비보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종수술비보다 112대나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 더 네. 예, 추천을 해드려요. 왜요? 예. 왜요? 왜냐면 보장 범위는 물론 네. 종수술비가 더 넓은데 네. 일단은 1종이나 2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종 2종이 20만원 50만원 저 가입한도가 작아요. 근데 112대는 통 크게 100만원 200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장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이제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 틀려요. 예,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하세요. 둘 다요? 정말 짬짜면 짜장면. 오, 정말 너무 좋은 생각. 둘 다 하세요. 네. 다 깜짝이야. 침략 때문에 아, 이거 무슨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마무리 해주셔야죠. 부모님 마무리 해주셔야죠. 제가요? 저한테 이렇게 막중한 책임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런 거는 오양궁에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네. 가성비 대비 네. 빅5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네. 일단은 뭐 5, 4, 3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여러 군데 좀 비교해서 본인이 좀 가족력이나 그렇죠. 나비 보험료 대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정해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고객님들한테 딱 맞는 그런 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니 구독 거의 다 다시 하나 둘 셋 자 네, 다시 시작.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 맞아. 역시 우리 안 맞아.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야. 마지막에 하기로 했잖아. 아, 아, 고생하셨어요. 아, 오늘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태우자. 네. 태우자.
모여줘. 아, 아주 준비 잘하셨는데 감사해요. 네. 아.